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 국감 현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부들 명단입니다. 이재명 대표 겨냥한 수사입니다. 이거 중앙지검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입니다.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마시고요. 변호사들 70%가 네?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여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결국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갈 거, 이게 사실은 무슨 논쟁거리가 되나요?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헌법재판소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내려줘야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을 더 이상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적미적 끌려가면서 계속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부족하니까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에 대해서 그냥 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인가?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지 그랬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그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꺼리낌없이 했다. 뭐 이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미우니까 네. 한 장관 미우니까 한 장관 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계속 점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금 제2의 윤석열로 지금 막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사사건건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한 장관은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전공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위헌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는데 반박을 못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셋 다 동의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코미디죠. 아니 근데 그 사안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도 있긴 있어요.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0-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인데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뒤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분. 예,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예.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예.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지금 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근데 그죠? 되어 왔을 때 국회에서 그런 생각이 계세요? 아 물론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서를 묻는 건데 생각의 대상은 아니죠. 혹시 본인이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예.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좀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자. 봅니다. 자, 태도는 지금 뭐 답답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거로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이고 내각이면 답답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약간 그런 게 오바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떨 땐 굉장히 되게 논리적이고 실력 있어 보이는 거는 그런 이미지도 그렇고 말하는 걸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논리적이. 다만 이제 태도에서 조금 이제 그게 지나칠 때가 좀 있어서 실제로 뭐 이런 좀 실수나 이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지지율도 굉장히 높을 텐데.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본격적인 그 시험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이 여권 권력 핵심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올 거기 때문에 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해야 그렇죠. 될 겁니다.